안녕하세요. 주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라이프텍 탭이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블랙 색상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 라이프텍 탭이 같은 경우는 뭐 99,000원의 그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뭐 가격은 99,000원으로 착한 편인데 뭐 박스를 보면은 뭐 상당히 적혀 있는 게 많아요. 하이퍼포먼스 백핀 드라이버 사용했고 뭐 블루투스 조정도 지원하고 에피텍스 코덱도 지원합니다. 근데 또 아이텍스 7등급 박스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사용시간 같은 경우는 최대 70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림바 DSP와 뭐 CVC 8전용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보면은 프렌트로닉 스펙트 5100이랑 뭐 스펙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반값이죠. 근데 뭐 TWS 플러스를 지원하는데 아직 쓸수 있는 기기가 별로 없죠. 뭐 갤럭시 S20도 아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버드랑 배터리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USB-C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리콘 이어팁이 총 3쌍 들어 있습니다. 추가로 폼팁이 하나 들어있고요. 깔맞춤 할수 있는 색상입니다. 그 이어버드 한번 살펴볼게요. 이어버드만 보면은 솔직히 약간 좀 큼직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쪽에 보면은 마이크도 있고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 있는 부분이 터치로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게 한번 재볼게요. 이어버드 한쪽의 무게는 5g입니다. 버즈 플러스보다 살짝 더큰 느낌이 있는데 무게는 막상 재보면은 버즈 플러스보다 가볍습니다. 충전 케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충전 케이스의 재질은 페브릭 재질입니다. 질감이 있고 상당히 이쁘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USB-C 충전 포트가 있고 가죽 스트랩도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LED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총 4칸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충전할 때 불이 들어옵니다. 한 칸에 15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충전 케이스로 왜냐면 이 이어버드를 10시간 들을 수 있고 이 이어버드를 6번 완충할 수가 있습니다. 총 70시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어버드 충전되는지는 여기 보면은 불이 살짝 희미하게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사용할 때 보면은 뭐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15분 충전해서 2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배터리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배터리 성능이 좋긴 좋은데 뭐 그만큼 케이스를 키워서 늘린 느낌이에요. 버즈 같은 거랑 비교해봐도 좀 케이스는 살짝 큰 느낌이 듭니다. 이어폰 자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음질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동안 쭉 사용해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제가 측정 장비를 가지고 뭐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황금길도 아니에요. 딱 들었을 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체감은 버즈 플러스만큼 좋은 느낌이에요. 저음이 딱 강조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입니다. 확실한 건 99,000원에 상당히 좋은 음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실리콘 팁도 사용해보고 폼 팁도 사용해봤는데 네, 폼팁을 꼈을 때가 더 착용감이 좋아요. 뭐 음질도 뭐 약간 좋아지긴 한다는데 아무래도 귀에 잘 맞으니까 이게 실리콘 팁에 비해서 네, 그래서 더 좋은 느낌이에요. 라이프텍 탭이 후기들을 보면은 그 화이트 노이즈가 뭐 심하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심한가? 하고 써봤는데 뭐 뽑기 운이 있겠죠. 근데 제가 썼을 때는 그렇게 환호가 뭐 심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걸 처음 꼽으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거든요. 그럼 커넥티드라고 안내가 나오는데 그때 끝나고 잠깐 환호가 잠깐 심하게 들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환호가 크게 안 느껴졌어요. 이 이어버드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어버드를 이렇게 터치로 되는 게 아니라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눌러줘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한번 누르면 재생, 한번 다시 누르면 정지. 재생 정지를 반복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국룰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두번 클릭하면 볼륨업, 왼쪽 두번 클릭하면 볼륨 다운, 세번 클릭하면은 다음 곡, 세번 클릭하면은 이전 곡.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직관적이긴 한데 뭐 귓속이 눌리는 느낌이 뭐썩 좋진 않습니다. 특히 트리플 클릭, 세번 클릭하는 거는 정말 별로예요. Nope. 근데 다행히 전용 앱에서 컨트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더블 클릭, 뭐 트리플 클릭, 1초 길게 누르기 이런 컨트롤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 EQ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처음 사고 나서는 이 라이프텍 탭이 앱에 연결을 해서 뭐 설정을 좀 해봤는데 두번 다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블루투스 기기도 지워보고 또 재설치를 해봤는데 다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앱 리뷰 및 평점을 봐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고쳐야 될것 같아요. 썼을 때 그냥 보통 조금 이상 뭐그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뭐 CVC 8.0 기술이 적용됐다고 해서 확실히 상대방이 뭐제 말을 못 알아듣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 상대 목소리가 이상하게 음악 노래 들을 때 볼륨에 비해서 통화 볼륨이 좀 약간 낮은 느낌?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케이스에서 꺼내면은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한쪽에만 꽂고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 사용하고 싶은 쪽만 이렇게 꺼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라인포터 탭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99,000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스펙도 상당히 좋고 음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때로는 79,000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은 와우. 게다가 방수 등급이 IPX 7등급이기 때문에 이거 끼고 물속에 들어갈 건 아니지만은 땀 많이 흘려도 상관없고 뭐 이어폰 막 닦아도 되고 그런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굳이 뽑자면은 뭐 배터리 케이스도 약간 큰 느낌이 들고 이어버드도 약간 좀 이쁜데 큰 느낌? 뭐 그거 말고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무선 충전은 지원 안 하지만 뭐 가격대랑 기본 배터리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10만원 이하에서 음질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고 계신다면 이 라이퍼텍 탭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이퍼텍 탭이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